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랑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표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쌤 분필 어디 갔나? 자, 봐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점, 어떠한 직선이든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는 바뀌어도. 맞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차피 내용은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뭐냐면, 봐봐. 이러한 직선이 하나 있고, 이러한 직선이 있을 때, 얘들 둘인데, 봐봐. 요거 여기 적혀 있죠? 요거 여기 적혀 있지? 그리고 뒤에 식에다가 K라는 놈을 묶어 놨어요. 맞죠? 곱해서. 맞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로 따지면 연립방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버리면은 우리 속어에서 연립방식 쓰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으로 따진다면, 두 방정식에 뭐를 구하세요? 공통인 해를 구하죠. 둘다 만족하는 해. 그래프에서는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과 이러한 직선의 방식에 적당한 값을 곱해서 연립을 해서 정리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버려요. 그 직선이 그냥 그대로 요겁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말뜻만 보면 돼. 애초에 쌤이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는 풀겠지만,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식은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하고 쌤이 1번 내용, 2번 내용은 통틀어서 하나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내용이 뭐 정의를 쌤이 해주는 것보다 어차피 문제 풀때 접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이랑 두 번째 직선 적은 다음에 두 번째 직선에 K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야. 두 직선을 빼든지 더하든지 뭐 어떻게 정리하겠죠? 뭐 얘가 마이너스였고 얘가 플러스였으면 얘가 양수로 정리될 거고.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건데 그 연립하는 식을 이렇게 이쁘게 적어 놓은 겁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일단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잡아볼게요. 봐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고 돼 있잖아.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내용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앞에서 지금 이 내용에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지금. 맞죠? 근데 알수 있는 건 이거야.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성립한다라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 갖다 풀고 K로 있는 거 묶어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 일단 갖다 풀게요. EX-KX 플러스 3KY-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거 K 있는 거, K 없는 거 묶어낼게요. K 없는 것부터 적으면 EX-Y 마이너스 5 나왔고요. K 있는 거 적으면요. 묶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이래 나오죠. 맞지? 자, 말뜻으로 들어갑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떠한 점을 지난대. 자, 일단 K 값에 관계없으려면 K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더라도 이 값이 0이 돼주면 우리 계산은 편해지죠. 맞지? 그래서 첫 번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0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차피 그래서 계산 다 하고 난 뒤에 얘가 0 되려면 그때 얘 값도 뭐가 돼야 돼요? 0 되면 돼요. 그러면 K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든 간에 0 더하기 K 곱하기 0 해버리면 무조건 0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은 두 번째 식은 뭐냐면 EX-Y는 5라는 거예요. 두개 이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끝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난다 하면, 아,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내자.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얘는요, X는 3y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되죠. 집어넣으면 6y-y는 5니까 5y는 5가 되고요. y는 1 됩니다. y 1 여기 집어넣으면 x 3 나오죠. 맞지? 따라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는 뭘 지난다? 3, 1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x에 3 집어넣고 y 1 집어넣어버리면 둘다0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어차피 0하고 곱하면 0이고 더 거기에다가 0까지 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답은 3,1이에요. 됩니까? 요걸 이용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쌤이 똑같이 한번 하는데 일단 문제 내용 갖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선 하나 나왔어요. 맞지? 우리 단원 이름 생각하지 말고 문제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 보고 접근하면 돼요. 첫 번째 직선 한번 볼게요. 어떠한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M이라는 값이 있다. 맞지? 맞나? 두 직선이 있는데 애들 둘이가 1사오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4사오면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쌤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얘는 X절편이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하고 Y절편하고 우리 구할 수 있거든요. 맞지? 근데 직선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제일 편하죠. 누가 직선 그을 때 제일 편한 건 뭔데? 점 두 개 찍어놓고 자로 그어버리잖아. 맞지? 점 두 개만 알면 돼. 그래서 보통은 XL편과 YZ편 구합니다. Y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0입니까? 그럼 여기 2,0 지나고요. 또 X0 집어넣어도 0,2 돼야 되죠. 이게 성립하려면. 그럼 여기 0,2 지나고요. 따라서 이 직선은요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이해되나요? 이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요거 잘 봐야 돼. 앞으로 요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보세요. 항상 식이 함수가 일어나오면 기울기, 그러니까 X 앞에 붙어있는 값이 기울기에 영향된 놈이잖아. 맞지? 영향을 주는 놈이고 실제로 그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일단 이항, 요거는 이항했다. 마이너스 Y는. 남는 놈 중에서 M이 나왔으니까 기울기 M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요거 둘 다 M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M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나오죠. 자, 알아야 될 거. 자, 아까 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딱 두 개만 구하면 돼. 직선이랑 점 하나랑. 맞지? 얘는 저 직선이란다. 기울기랑 점 하나랑. 여기서는 기울기는 M이죠. 맞지? 지금 난 몰라요. 당연히 M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정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요걸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항등식 걔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0 돼버리면 되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고. 그럼 이거 0이니까 Y값 무조건 1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다 이 말이야. 그 결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1이란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은 많습니다. 맞죠?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맞지? 근데 하필이면 얘가 이 두 그래프가 1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자, 쌤이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서 직선인데 얘는 첫 번째 이러한 직선. 요거 지금 뭐야? 어디서 만나요? Y축에서 만나죠. 맞지? 또 여기 X축에서 만나는 직선 한번 꺼볼게요. X축에서 만나는 직선 꺼버리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얘가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서 지나가는 어떠한 직선을 끄든지 간에 이 사이만 지나가게 된다면 전부 다 교점이 어디서 만나요? 1사오면이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들 둘이는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얘들 둘이는 어디서 만납니까? 축에서 만나죠. 축은 어느 사오면도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얘와 얘, 요때 이 기울기 값과 이때 이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라면 어떻게 직선을 끄더라도 우리는 뭐한다? 다 요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다 교점이 1사오면에서 만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두 개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자, 기울기 구하려고 하면 이 직선이 뭘 지나가면 돼요? 첫 번째 0,2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X자리에 0 집어넣고 Y자리에 2 집어넣어보자. 여기 0 집어넣어... 자, 여기 해볼까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X자리에 0 집어넣고 Y자리에 2 집어넣었어요. 2는 0 집어넣으면 M 플러스 1 됩니까? 맞죠? 그럼 이때 기울기 M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쌤, 이때 이 기울기 M은 1인 거 내가 알았어요. 두 번째, 얘는 지금 뭐예요? 2,0이죠. 또 대입합니다. X에 2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요. 0은 2 집어넣으면 3m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초록색들 중에서 하나예요. 맞죠? 얘가 이렇게 끄면은 1사오면에서 안 만나죠? 여기서 만나니까.
맞지? 이렇게 꺼도 안 만나죠. 왜? 여기서 만나면 일사원면이 아니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요거 안에 있는 놈들은 다 되는데 기준은 얘와 얘다.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1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 사이의 값으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사원면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해서 답은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이게 답입니다. 다시 등호는 붙이면 안 돼요. 왜 등호는 붙이면 안 돼? 등호 무척이 돼버리면 축에서 만나거든요. 축에서 만나는 거는 일사원면 위에 없어요. 교점이 맞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내용은요 몇 번만 익숙해지면 금방 풉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알겠어요? 이 문제 풀 때 첫 번째 너가 잡아야 될 거 쓰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혼자 해서 못 풀겠습니다. 한 대부분 애들은 시작을 못 하는 거잖아.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점 두 개 찍어서. 얘는 못 그립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는데 이게 첫 번째야. 너가 알아야 될 거. 얘를 어떻게 정리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미수로 나왔으면 그 미수로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면 얘가 뭐가 된다? 정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정점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 직선 이런 식으로 막거지는구나. 그 중에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직선이. 그 중에서 일사원면에 만나니까 요 사이에서 만나려면 이건 너가 요령으로 가야 되죠. 맞지? 아 요 사이에서 만나려면 많이 올라가 봤자 요점 지날 때 많이 내려가 봤자 요점 지날 때구나. 그래서 요거와 요거 기울기 구한 다음 요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는 약간 난이도는 있는 문제예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근데 좀 익숙해지면 할만해집니다. 이것도 됐어요. 밑에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면 되고요. 필수의 이제 9번 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인데 이게 지금 이 단원 이름에서 나오는 문제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앞에 두 문제는 뭐였어요? 기울기가 어떤 걸로 묶여 있거나 하면 얘를 항등식 정리를 해서 0되게 만드는 값으로 풀었던 거야. 맞죠? 점 찾는 거. 얘는요 봐봐, 이거는 너가 잘 압니다. 너가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해보면요,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거 우리 고등학교 내용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평범하게 해봅시다. 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어요. 그림으로 대충 봐줄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 점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죠. ex-y-1은 0이랑 x-y-3은 0이다.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그러면 빼면 되죠. y 없어지거든요. 빼면 이거 x 되고 빼면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y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5 되죠. 맞지? 그럼 아, 이 점이 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의 교점과 2,2를 지난 2,2가 여기 있다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는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우리는 이러한 직선을 구해야 돼. 맞지? 그럼 이거 직선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첫 번째 당연히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해야 되죠. 기울기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나와요? 4 나옵니까? 맞죠? 2에서 마이너스 5 빼면 얼마 돼요? 7 되죠. 맞지? 기울기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점만 알아야 되는데 점은 두 개나 알고 있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점은. 맞죠? 정점은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지나가고 있는 점. 근데 정점은 내가 2,2로 할게요. 그냥. 그럼 이 식 어떻게 돼요? y는 4분의 7에 x-2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분수 나오니까 그냥 4 곱하고 정리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는 0으로 만들어볼게요. 왜? 얘들 전부 다 는 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 0분의 4 곱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4y는 7x-14 플러스 8. 이거 이항하면 7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 이게 답이에요. 아마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중학교 교육과정 방법으로 푼 겁니다. 그러면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우리가 지금 푸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거예요. ex-y-1는 0으로 만들어놨을 때입니다. 에다가 또 다른 식, 뭐 x-y-3은
0 요거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k 붙이고 는 0 붙이면 이 직선이 이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자, 다시 이 직선이 뭐라고? 두 개 연립한 직선이지. 맞지? 얘들 둘이는 무조건 이 점은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요. 연립을 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이 실제로 이 초록색 직선이 한 방에 끝났죠, 지금? 그냥 실만 갖다 적었습니다. 근데 K값 어떻게 구하나? K값 구할 수 있죠. 이 직선이 지금 뭘 지나가고 있거든? 2,1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2,1을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빼기.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4 빼기 2 빼기라면 1, 2죠, 1. 1 더하기 K의 자2 빼기 2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그럼 K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이어야 되죠. 맞나요? 맞지? 자 K가 3분의 1 안 했으니까 식 적읍시다. 2X-Y-1 더하기 3분의 1에 X-Y-3은 0. 이거 양변에 3 곱해서 정리하면 끝입니다. 바로 정리합니다. 여기 3 곱하면요 이거 얼마 돼요? 6 되죠? 요거 1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7x 나오죠?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3y죠? 여기 마이너스 y 되니까 마이너스 4y 되죠? 여기 3 곱하면 마이너스 3. 여기는 3 곱하고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요. 답은 똑같습니다. 자, 답은 똑같은데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해. 쌤, 난 이거 뭔가 뭐 다른 방법이라서 빠른 것 같긴 한데 난 아직 머릿속에 이게 더 편해요. 맞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이거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두 개 연립해서 점 하나 구하고. 맞죠? 그 점이랑 새로운 점이랑 직선을 또 구하면 되거든요. 얘는 지금 얘하고 얘하고 지금 차이는 뭐야? 얘는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했다는 거고,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한 겁니다, 얘는. 여기서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점을 구한 적이 없죠. 맞지? 자 그래서 애들이 달라져요. 자 쌤 난 그래도 이걸로 풀래요 이걸로 풀래요. 자 뭘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으로는 답을 구할 때는 뭘로 풀어도 상관없죠. 내가 편한 걸로 푸는 게 맞고. 근데 쌤은 지금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왜 이걸로 추천하냐면 이 다음 파트에 나오는 원방정식에도 이런 게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똑같은 방법으로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네가 원방식에서는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이 방법으로 푼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직선에다가 아무 때나 여기에 플러스 k 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돼요. 이 식을 알겠어요? 그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고 근데 걔가 2,2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여기 2,2 대입해버리면 k값 나오고 맞죠? 그 K 집어넣어서 풀면 답이에요. 알겠니? 너가 푼 방법은 두 직선 교점을 따로 구해서 그 교점과 요 점의 기울기와 정점 이용해서 직선을 새로 만든 거고 속도 차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제로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이거는 쌤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프도 그려주고 막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칙으로 따진다면 거의 속도는 비슷해요. 단 왜 이걸로 풀라 했다? 뒤쪽 파트에 나가면 다 이걸로 풀 거니까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시 이걸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걸로 추천합니다. 되겠죠?